원야의 4.0에서 나온 숫자보다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야, 이 말이 되나? 이번 GOS 사태로 삼성 갤럭시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맹주였던 삼성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 때문입니다. 칩 설계, 파운드리 수율, OS 최적화 모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하나는 수익 확보를 위한 원가 절감 기조입니다. 이로 인해 베이퍼 챔버, 쿨링팬 등 방열 솔루션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 무상 수리와 같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GOS 온오프 선택권이 아닌 기존처럼 우회 경로를 다시 열어주고 별도의 모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한 GOS 관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UI 4.1 업데이트 안에 해당 패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간 사진 기능, 디렉터스 뷰, 리마스터 기능, 인물 사진 연출, 그리고 NAND 플러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변경사항 마지막을 보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 항목이 있는데 게임 실행 시 CPU, GPU 초기 성능 제한이 해제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단말 온도에 따른 제어 동작은 유지됩니다 라고 가로 안에 적혀져 있는데 발열에 따른 성능 제한을 의미하는 스로틀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램이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세요. 하단에 램 플러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기가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상 램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장 메모리가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런처 앱을 실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더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실험실이 있고 게임 부스터가 있어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게임 부스터를 먼저 눌러주셔야 합니다. 실험실이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해비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해주는 그런 베타 테스터 성격의 예외적인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게임 퍼포먼스 관리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GOS가 해제되는 건 아니지만 성능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꺼놓은 상태에서 긱벤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원야의 4.0 이상이 적용된 최신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GOS로 인해 가장 큰 성능 하락이 이루어진 제품이 바로 갤럭시 Z 플립 3와 폴드 3 그리고 S21 울트라입니다. 이 중에서 S21 울트라는 일정이 연기되었는데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출시를 할 때부터 심각한 발열 문제를 갖고 있었던 제품인데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따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갤럭시 Z 플립 3와 폴드3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스가 탑재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게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순정 긱벤치와 원신으로 패키지된 긱벤치를 각각 준비했습니다. 먼저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긱벤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실행했던 결과치를 보면 싱글코어는 1000 이상, 멀티코어는 3000 이상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플립3에 비해서 폴드3가 조금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코어 1092점, 멀티코어 3420점, 싱글코어 986점, 멀티코어 3409점, 점수가 한 100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원신으로 패키지된 긱벤치가 원유의 4.1에서 과연 어떤 점수를 보여줄지 제가 올린 영상을 삼성 쪽에서 아마 봤겠죠?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립3가 상당히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립3가 먼저 끝났어요. 싱글코어가 1107점, 멀티코어가 3360점입니다. 그리고 폴드3가 싱글코어가 963점, 멀티코어가 3350점입니다.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 벤치마크를 올렸다. 플립3 싱글코어 1103점, 멀티코어 3307점, 폴드3 싱글코어 1101점, 멀티코어 3208점. 자, 이번에는 게임 퍼포먼스 관리를 켜놓은 상태에서 긱벤치를 각각 구동해 보겠습니다. 원신 게임에 터보 모드를 단 그런 느낌이네요. 플립3 싱글코어 1067점, 멀티코어 3370점, 폴드3 싱글코어 1061점, 멀티코어 3251점. 원야의 4.0에서 나온 숫자보다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야, 이 말이 되나? 폴드3 같은 경우도 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오히려 벤치마크 스코어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유지적 측면에서 플립3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드3 싱글코어 1036점, 멀티코어 2563점, 플립3 싱글코어 492점, 멀티코어 2226점. 한 번 더 연속으로 해볼게요. 보세요. 2%, 6%.
G플립3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스로틀링이 걸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폴드3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방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행 속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처음에는 성능을 좀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 GOS가 걸렸던 것처럼 성능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폴드3 싱글코어 903점, 멀티코어 2563점. 아까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폴드3도 스로틀링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자, 이제 플립3 싱글코어 495점, 멀티코어 2264점. 벤치마크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개발자 모드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휴대전화 정보에 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 보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켜지면서 이렇게 개발자 옵션 이 항목이 나옵니다. 쭉 내려주셔야 돼요. 거의 끝자락에 GPU 워치 이걸 켜두시면 됩니다. 현재 프레임 수, CPU 점유율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CPU 플롯 이걸 가지고 GPU 클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GPU가 315로 제한이 걸려져 있었는데 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최대 옵션에 60프레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00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300이 낮음, 500이 보통, 700이 높음,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태생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뜨거워서 좀 식혀놓을게요. 식히고 폴드3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옵션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플립3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315, 375... 중요한 건 게임 퍼포먼스 관리, 이걸 활성화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게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초반에는 400대에 많이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열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클럭을 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GPU 클럭이 315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력 측면에서 플립3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여기 부분이 완전 난로예요, 난로. 폴드3는 GPU 클럭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좀 더 높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몸을 많이 살인 느낌,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지금 이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인데 같은 화면 아니지만 딱 봐도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훨씬 더 비주얼 퀄리티가 좋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긴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 태생적으로 GOS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제대로 된 방열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구나, 일단 GPU 클럭 및 해상도 낮추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잡고 발열에 따른 성능 제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마다 최적화 여부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고요. 갤럭시 G 플립3는 여전히 게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기입니다. 그나마 폴드3가 낮지만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로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